네, 이렇게 무주공산이었던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이순희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앞으로 4년 강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주원 기자입니다. 26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였습니다. 강북구청장 선거에만 네 번째 도전했던 이순희 당선자. 이번 선거에서도 치열한 경선을 거쳐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강북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호 공약으로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을 꼽습니다. 4.19 민주묘지부터 번동사거리를 지나 지하철 7호선 상봉역까지 연결해 강북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시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공약도 구체적인데 먼저 구청장 직속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연립이나 단독 등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서는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